만드는 기술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전혀 없었죠. 너무 예뻐서 제가 이제 관심 있다 보니까 또 사장님이 저를 보고 한번 만들어 보라고 권유해가지고. 오늘은 만드실 게 많으니까 제가 새로 들어온 본드로 챙겨드릴게요. 3개 넣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저 재료만 챙겨가면 자택 부업 준비 끝! 이렇게 주부님들이 부업하러 많이 오세요? 네, 요즘 주부님들이 소일거리로 부업을 많이 찾고 계셔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다 주부님들이세요. 사장님, 오늘도 화이팅! 집에 돌아오자마자 재료부터 펼치는 김민선 주부. 야, 수제 작업의 필수품 접착제까지 체크하면 모든 준비 완료! 아, 왜 이제 막 좀 빨리 좀 와야지? 이런 작업인가요? 저는 이 부업이 돈벌이가 괜찮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구경도 하고. 한땀 한땀 장인 정신으로 휴대전화 케이스를 만드는데 무아지경 예술가의 영혼을 불사르는 김민선 주부의 열정! 보석은 소중한 것이여 얼쑤! 왜냐? 돈 되니까. 하나하나 다 붙이신 거예요? 네, 한 얼마 받으세요? 이런 거는 좀 3,000원이고요. 박스 하나는 아마 6원이고 눈알 붙이는 데는 아마 1원일 거야. 하나에. 이건 엄청 주는 거지. 이건 많이 주는 거지. 나중에 한번 붙여보면 안 돼? 요거는 안 돼. 잘 구경만 잘 보고 있어. 나중에 하게끔 해줄게. 아유, 신입은 연습부터.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연습? 이거 해보려고 연습해. 아유, 섬세한 작업이겠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도전! 다 실수하면 안 돼요. 부업계 보석이 되겠다. 하지만 보석이 되긴커녕 짚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밥도 거부하고 작품 세계에 빠진 열정 PD. 장장 한 시간째 작업 중, 과연 담당 PD의 작품은? 박수갈채가 쏟아지는데 자네 대체 뭘 만든 거예요? 역시 당신을 생생정보통 플러스의 홍보 대사로 인정합니다. 너무 재밌는데 너무 다리가 아파. 이거 더 주시면 안 돼요? 특별한 기술 없이 누구나 가능한 부업.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케이스를 만들고 싶다면 도전. 제 작품이라고 생각하니까 보람도 있고 저도 이거 시작해서 돈 좀 벌어야죠. 부업으로 남편의 연봉을 제친 예를 주부가 있다는 것. 그런데 고사리 손으로 뭔가 만드는 아이들? 혹시 유치원 미술 선생님이 주부 부업의 주인공? 지금 뭐 만들고 있어요? 거북이 쿠키 만들어요. 안녕. 거북이 쿠키요? 네. 우리 성현아, 그거 조금... 알록달록 귀여운 아이들의 작품들. 대체 이게 뭐예요? 누가 좀 알려줘요. 거북이가 다쳤네요. 클레이라고요. 천연 재료로 공예 수업과 같이 해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요. 부업에서 처음까지 남편보다 잘 버는 여자 백서영 주부. 월 매출 1,000만 원에 순수익은 한 500 정도 됩니다. 진짜요? 한 달에 500만 원이요? 네. 월급보다 클레이 공예 강사였던 그녀. 클레이 공예를 쿠키에 접목시켜 새로운 부업을 시작했다는데 아이디어 하나로 부업과 창업에 성공! 너무 재밌어요. 네,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수업이라서 좀 만들고 또 먹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굳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공예품처럼 만들어진 쿠키는 즉석에서 시식 가능! 오! 아이고, 그건 참 맛있겠다! 형형색색의 재료들은 모두 천연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다고. 이것이 바로 성공의 포인트 되시겠다. 내가 가정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근데 거기에 또 제가 아이가 있으니까 직장 다니기도 좀 힘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가르치면서 거기에 또 이제 수입도 창출이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클레이 강사 자격증 취득 후 클레이 쿠키로 창업에 성공! CEO로 변신한 백서영 주부! 클레이 공예품 역시 적게는 6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까지 판매할 수 있어 부업을 하고 싶은 주부들에게 강력 추천! 일단 제가 재미있고요. 제가 이렇게 완성을 하면 그걸로 또 추가적인 부수입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재미있게 배우고 있어요. 네. 또한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이 선호한다는 클레이 쿠키 강사. 엄마의 입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부업 효율 100%! 아이들이 오는 시간대가 오후 시간대고 하니까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서 네.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학교 특기적성 선생님으로 이제 활동하면서 월 250에 수익이 창출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